제주의 상징 해녀. 그런데 해녀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해녀복의 달인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명품 해녀복 만드는 곳인가요? 예. 저희 우리 어머니요. 안녕하세요. 예. 해녀복 경력만 무려 42년. 정부미자 달인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곳 제주도. 하지만 해녀복을 제작하는 이들은 제주도에서도 단 6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미자 달인의 해녀복이 명품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잠수복 안 입고 맨 옷바랑에 물에 잠옷을 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일본서는 이것이 많이 해가 해녀들한테는 이게 막 좋다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과거 해녀복은 광목천으로 제작해 짧고 얇아서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는데요. 이때 고무원단을 최초로 제주도에 들여온 것이 정부미자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위를 이렇게 민딱하게 기계로 자른 것 모양으로 자르려면 그것이 좀. 그래서 경력 20년의 아들과 달인의 원단 자르기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대결. 달인도 사뭇 긴장되는지 아들을 견제하는데요. 20년의 세월로 다져진 아들의 솜씨도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깔끔하게 자르기 어려운 고무 스펀지 원단을 기계로 자르는 듯한 손놀림. 해녀 복기에도 가위손이 있었네요. 끝났어요 나는. 아유, 나 가위가 안 들어. 헤헤이, 그건 변명 아닌가요? 아직은 멀었어. 됐어요. 이거 이렇게 민딱하게 이렇게 잘 잘라야 울퉁불퉁하면은 냉증에는 물 들어가 안 되죠. 그래, 이 기계로 자른 거 모양으로 잘 잘라야 하죠. 제작진에게 해녀복 제작 과정을 공개하겠다며 원단을 가져오는 달인. 색깔이 주황색이네요. 주황색요. 예. 보통 해녀복은 검은색인데 요즘 유행하는 해녀복 패션인가? 먼지 사라져 잘 보이게끔 이제 이거 앞에 좀 놓고 뒤에 좀 놓고 해가지고 표신하게 이거 만드는 거예요. 먼저 42년간 함께 써온 본을 두고 원단을 알맞게 재단합니다. 그다음 달인의 노하우로 다져진 가위질 솜씨가 빛을 발할 차례인데요. 어느 곳 하나 비뚤어진 곳 없이 깔끔하고 정확한 정부미자 달인만의 가위질. 여기에 해녀복 특수풀을 발라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붙여주면 해녀복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 해녀복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기만 해서일까? 조금 엉성해 보이는데요. 의심 많은 제작진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며 해녀복에 물을 담는 달인. 어라? 정말 물이 안 샌다? 빵빵하게 담았는데. 달인의 해녀복 방수성 인증 완료! 그렇다면 달인의 해녀복은 보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40도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병은 달인이 만든 해녀복에 담아 꽁꽁 묶어두고요. 다른 한 병은 영상 1, 2도의 바깥에 뒀습니다. 마치 광목천 해녀복을 입은 해녀와 달인의 해녀복을 입은 해녀 같죠? 칼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10분 경과! 온도를 재보니 바깥에 있던 물의 온도는 20도, 해녀복 속의 물은 35도. 달인의 해녀복이면 바닷속에서 추위 걱정 끝입니다. 제주도 1호 고무 해녀복의 명인인 정부미자 달인. 때문에 달인의 해녀복만을 고집하는 단골 손님도 여럿인데요. 이번 조금 있게 해줘야 할까? 왜 좋은지 무조건 입으면 좋으니까 좋은 거지. 잘 해주고. 잘 해주고. 이축 수리도 잘 해주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해녀도 점점 줄고 있지만 달인은 계속해서 해녀복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런 정부미자 달인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이 사업에 잘 되는 것이 소망이지 뭐. 해녀복을 만드는 일은 해녀의 생명을 깁는 일과 같다고 말하는 정부미자 달인. 당신이 진정한 수산현장의 신입니다.